제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카메라로 앞서 본 영상들을 촬영하고 제작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잘 사용한 캐논의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인 EOS R50 제품이에요. 영상 촬영을 휴대폰으로도 하고 카메라로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선명한 색감이랑 분위기 때문에 휴대폰보다는 카메라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캐논 카메라의 큰 장점은 얼굴이 뽀샤시하게 나오고 그 캐논 특유의 따뜻한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화질을 추출했을 때 선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작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저처럼 카메라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쉽게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예요. 저처럼 브이로그를 위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쓰면서 느낀 점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카메라의 기능적인 부분들. 저는 보통 동영상이랑 브이로그 위주로 찍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브이로그나 영상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쓰고 나서의 느낌이나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쓰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이 그립 하는 곳이 이렇게 고무 처리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손으로 잡고 촬영하기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자가 두 개 있는데 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 따로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거의 배터리 충전을 따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돌려주면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번 캐논 EOS R50은 고화질을 자랑하는 2420만 화소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노이즈가 적은 촬영이 가능하고 아웃포커싱 기능이 극대화되면서 확대를 크게 시켜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고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예요. 6K 오버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롭 없는 4K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 화면 설정에서 동영상 녹화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4K를 원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게 대신 4K로 촬영할수록 촬영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조금 가볍게 놓고 쓰는 편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모드는 동영상 모드로 저는 촬영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휴대폰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편해가지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만지면서 모드를 이런 식으로 하기가 편해가지고 이게 동영상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눈에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모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그냥 자동 노출을 두고 쓰는데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이라고 피사체를 두고 리뷰 영상이나 초점을 바로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AF가 굉장히 빠르게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드로 언박싱 영상 같은 거나 제품 리뷰할 때 많이 썼어요. 손떨림 방지 모드가 동영상 IS 모드인데 저는 길에서 촬영할 때는 보통 IS 모드를 켜놓고 찍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손떨림 방지 모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IS를 껐을 때, IS를 조금 켰을 때, 많이 켰을 때. 이게 살짝 크롭이 되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신경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세트를 누르면 이건 세팅값 조절을 하는 거예요. 픽처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인물 사진, 풍경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강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또 다른 탭을 보면은 여기 필터 효과가 또 있어요. 영상 중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찍고 싶다. 약간 좀 레트로한 무드가 많아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분위기들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제가 사용해본 캐논 EOS R50의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